10개 팀이 쉼없이 달려온 6개월간의 대장정이 오늘로써 마무리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2017 KCC 프로농구 오늘 그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와 창원 LG 세이커스의 홈 맞대결 펼쳐지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양 팀의 6라운드 맞대결 티보프와 함께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전에 지금 시고 행사가 있죠? 네.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와 창원 LG 세이커스의 2016-2017 시즌 시리즈 맞대결 6라운드 대결입니다. 시구 행사가 있었고요. 곧 선수들의 본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지금 양 팀의 지금 라인업을 봤을 때는요. 네. 자, 오리온 오리온스 용병 선수 오데리언 바셋 선수가 선발 출장이 되어 있고요. 반면 그 창원 LG 세이커스 자, 메이스 선수죠. 양 팀 티보프와 함께 경기 시작되는 동시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아, 지금은 그 최진수 선수의 바이올레이션이 지적이 되면서요. 네. 창원 LG의 선공으로 1쿼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원 LG가 먼저 공격권을 갖겠습니다. 오늘 김시래 선수와 안정환 선수 그리고 김종규, 최승욱, 메이스가 선발 출전하는 창원 LG 세이커스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그 가드 포지션에 지금 바셋과 김시래 선수. 네. 자, 외국인 선수와 국내 가드의 대결도 한번 볼 만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양팀 1쿼터 시작됐습니다. 김시래가 안쪽으로 메이스에게 전달했고요. 메이스 파고드는 선수에게 레이업 성공입니다. 아, 지금 메이스 안정환 선수의 백도어 플레이에 의한 2득점. 창원 LG 스타트가 상당히 산뜻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창원 LG 첫 공격에서 2득점을 만들어냈고 역시 엘리업 플레이 성공입니다. 아, 이에 질세라 지금 김도수와 바셋이 또 엘리업 득점으로써 바로 반격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역습으로 공격에 성공했던 고양 오리온의 모습이었고요. 김시래가 이어봤습니다. 먼 거리 파고 들어갑니다. 직접 노리지 않았고 메이스에게. 메이스 2점, 2점 실패. 자, 메이스의 슈팅이 백보드를 넘어가면서요. 네. 자, 다시 고양 오리온의 볼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양 팀 빠르게 움직이면서 공격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도수가 넘겨줬고요. 바셋이 이어갑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양 팀 모두 지금 순위가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조금 더 부담 없이 공격적인 부분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최진수가 안쪽에 바셋에게 넘겨줬고요. 바셋 다시 한번 바깥쪽으로 나옵니다. 치고 들어가는데요. 허희룡 뒤쪽에서 봤습니다. 중앙 열렸어요. 자, 두 점 올려놨지만 링 맞고 튕겨 나왔습니다. 자, 메시의 리바운드. 자, 김시래 선수, 선수들을 넓게 포진하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네, 김시래가 우중간으로 줬는데 라인 아웃 됐습니다. 아, 지금 미드아웃 하는 과정에서 안정환 선수가 라인 크로스를 범하면서요. 네. 고양 오리온의 볼이 지적이 되겠죠. 자, 김진 감독 좀 아쉬워하죠? 네, 김진 감독 이런 실수가 많이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바셋이 이어가고요. 우중간으로 이어갑니다. 중간에 최진수 줄곧을 찾고 있습니다. 안쪽에 잠재서 골밑 레이업 실패, 리바운드. 다시 한번 두 번째 슈터 실패합니다. 공격권은 창원 LG에게 넘어갔고요. 김종규가 뛰어들어가는데요. 레이업 성공입니다. 아, 김종규 선수 장신임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그 속공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아주 좋은 모습으로서 또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부상으로 인해서 많은 경기를 좀 뛰지 못해서 아쉬웠을 텐데요. 그 누구보다도 아쉽죠. 네. 그만큼 또 주축 선수들의 그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김도수 이어받았고요. 돌파에 들어갑니다. 중앙. 열렸어요. 이쪽에서 열렸어요. 두 점 튕겨 나왔습니다. 아, 고양 오리온이 지금 경기 초반에 좋은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네. 아쉽게 림을 조금씩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시래 안쪽으로 메이스 살짝 올려놓습니다. 자, 김시래 선수 지금 골밑을 파고드는 메이스를 정확히 파악을 했고요. 좋은 네. 패스로 또 2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스코어는 6-2 넉점 차로 벌어졌고요. 김도수가 좌중간 최진수에게. 바셋이 이어봤고요. 자, 피켓노를 시도하는데요. 네, 바셋. 자, 아이솔레이션 돌파 들어갑니다. 더블 클러치 실패했습니다. 아유, 지금 아주 받았고요. 공격적인 부분이 좋은 돌파가 이루어졌었는데 아쉽네요. 김치래 개인 돌파 레이업 실패. 반칙이 선언됐죠. 지금 아. 2번 오델리언 바셋 선수의 네. 반칙이 지적되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돌파가 좋았는데요. 김시래 선수 스피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요. 자, 정상적인 수비로는 막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빠른 스피드를 활용한 김시래의 돌파, 바셋이 반칙으로 끊었고요. 메이스가 잡습니다. 자, 더블팀 들어오죠. 반칙 선언.
자, 지금 김도수 선수가 네. 자, 비하인드 쪽에서 지금 그 더블팀을 시도를 했는데요.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는 그런 심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김도수 선수가 더블팀에 들어가면서 접촉이 생기면서 휘슬이 울렸습니다. 김도수 선수가 왼팔을 치는 장면이 슬로우 비디오로 정확히 잡히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LG의 공격이 이어갑니다. 메이스 김실에게 줬고요. 안쪽에 들어갔습니다. 안쪽 연결 과정에서 터치아웃. 자, 마지막 최진수 선수의 수비가 네. 자, 저런 그 턴오버를 유발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LG에게 턴오버가 하나 주어졌고요. 바셋이 천천히 들어갑니다. 자, 지금 고양 오리온스는 약속된 플레이로서 이번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어떤 네, 형태가 나올까요? 사인을 줬고요. 들어갑니다. 안쪽에 장재석 골밑 올려 놓습니다. 자, 지금은 볼텐딩이죠. 네. 김종수 선수가 브락샷을 시도를 했는데요. 이미 백보드를 맞고 낙구가 되는 그런 볼을 터치했죠. 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또 벌써 이미 득점이 인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6-4 두 점 차입니다. 돌파했고요. 김실에 강하게 줬습니다. 골밑 돌파. 베이스라인 근처 김종규. 돌아섭니다. 스틸. 바셋이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아웃 넘버 상황인데요. 네, 들어가는데 레이업. 득점 성공입니다. 자, 바셋의 좋은 패스에 의한 허희령의 2득점이 또 성공이 됐습니다. 네, 허희령의 빠른 돌파에 이은 2득점. 자, 풀코트서부터 고양 오리온은 지금 그 점프레스 형식의 그런 디펜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이스 파고 들어가는데요. 레이업 살짝 올려놓습니다. 자, 하지만 그 틈을 뚫고 메이스의 또 레이업 득점이 성공이 됐습니다. 양 팀의 경기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뒤쪽에서 바셋. 천천히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자, 바셋 선수에서 돌파가 시작되고 있고 노르패스 석점 실패. 턴오버 됐습니다. 김신혜 천천히 들어갔는데요. 석점 놀이입니다. 열렸어요. 깔끔합니다. 아, 김신혜 선수가 양팀 통틀어서 네. 오늘 첫 번째 석점 슛을 깨끗하게 성공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김신혜에게 석점 기회가 열렸습니다. 자, 지금 바셋 선수가 스크린을 피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 뒤로 빠지는 걸 택한 부분을 김실해가 놓치질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바셋이 최진수에게 다시 한번 바셋. 안쪽에는 장재석이 머물고 있습니다. 바셋 두 점 들어갑니다. 자, 양 팀 모두 지금 가드들이요. 네. 자, 탑에서의 지금 2득점, 3득점. 아주 양 팀과 가드진의 지금 대결이 볼만하네요. 네, 김실해 선수와 바셋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김종규 선수의 자, 턴오버로 지금 기록이 됐습니다. 확인이 됩니다. 네. 고양 오리온이 공격권을 가져가겠고요. 네, 1쿼터 약 5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스코어는 11-8로 LG가 석점 앞서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 지금 뭐 움직임 자체는 전체적으로 가볍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바셋의 왼쪽 패스 석점 놀입니다. 튕겨 나왔고요. 리바운드 메이스. 아, 지금 최진수 쪽으로 와이드 오픈 찬스가 자주 발생이 되는데 네. 정확도가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우중간으로 열어졌고 주춤주춤 김실이가 맞습니다. 직접 돌파 들어가나요? 들어가는데요. 레이업 올려 놓습니다. 아, 지금 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김실이가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주는군요. 양팀 가드들의 활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자, 바셋과 김실의 대결. 김도수 패스. 허희령 장재석이 자, 들어갑니다. 포스트업. 실패했지만 반칙이 선언되면서 자유투 2구가 주어지나요? 자, 지금 장재석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요. 네. 순간적으로 좀 미스매치 상황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네. 자,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공격했던 것이 자, 좋은 자유투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오늘 경기 들어서 첫 번째 자유투가 나왔고요. 장재석 선수가 자유투 첫 구 던지겠습니다. 1구 깔끔하게 성공입니다. 자, 지금 고양 오리온 지금 문태종, 이호영, 자 이승현 선수 오늘 뭐 경기 출장은 안 하고 있지만 자 팀의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지금 벤치 뒤쪽에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재석의 자유투 2구. 2구는 실패. 리바운드가 메이스입니다. 장재석 선수를 응원하는 팬말을 들고 오신 고향 팬분의 모습이 잠깐 잡혔었고요. 더블팁에서 패스했지만 스틸입니다. 장재석. 자, 수비 성공이에요. 아웃 넘버인데요. 허희령 석점. 멀리서 깔끔합니다. 허희령의 석점포.
자, 고요한 오리온의 첫 번째 석점은 허일영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데요. 여기서 장재석이 잘 뺏어냈고 바셋이 허일영에게 열어줬습니다. 허일영 선수 저런 와이드 오픈 찬스에서 놓치진 않죠. 그렇습니다. 외곽 슛이 강한 강점을 보이고 있는 허일영의 석점이 터졌고요. 그러자 바로 창원 LG 김진 감독, 자, 상대의 흐름을 끊고자 하는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지금 1쿼터 들어서 약 6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빠르게 공수를 오가면서 좋은 활약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창원 LG 13, 고양 12점. 네. 양팀 그 득점 분포를 봤을 때 김시리의 선수가 창원 LG에서 가장 많은 5득점을 해주고 있고요. 네.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 허일영 선수가 5득점. 양팀 뭐 지금 공격, 수비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크게 불만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응원하고자 고양 팬분들이 이 고양 실내체육관을 정말 많이 방문해 주셨고요. 우리 고양팀은 플레이오프를 진출했기 때문에 고양 팬분들은 더없이 기쁠 수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프로야구에서는 가을야구가 있듯이요. 네. 자, KBL에서는 또 봄농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지금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는 진출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고양 팬들은 봄에 또 플레이오프를 즐길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또 돼 있죠. 그렇습니다. 전반전 엘리우 장면 정말 멋있었던 장면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김도수가 던져줬고 바셋이 그대로 성공시킵니다. 김도수 선수가 포워드긴 하지만요. 네. 저런 그 패스 센스가 좋기 때문에 저런 멋진 플레이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그 패싱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양 팀의 정말 멋진 장면들이 나오고 있었고 1쿼터는 약 4분여 초가 남았습니다. 자, 그동안 벤치를 지키고 있던 에런 헤인즈가 지금 또 경기장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에런 헤인즈 선수 올 시즌 득점 2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뭐 에런 헤인즈 선수 진짜 뭐 귀하까지도 추진이 되었을 정도로 이제 한국 농구에는 없어서 안 돼 그런 존재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고양 오리온에겐 더없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창원 LG의 공격권으로 공격 시작되겠습니다. 김시래가 안쪽으로 들어가라는 사인을 줬고 최승욱이 잡습니다. 좀 상대의 존 프레스를 멀리 주는데요.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자, 해결하면서 지금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쪽 연결 김종규. 다시 한번 나왔고요. 김시래 줄 곳을 찾습니다. 우중간에서 두 점. 자, 최승욱인데요. 깔끔합니다. 최승욱의 두 점. 자, 교체로 출장하면서 저런 좋은 득점을 해준다면 감독으로서 더 바랄 게 없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 창원 LG 세이커스는요, 마리오 리틀 선수가 또 팀이 됐네요. 네, 리틀 선수가 창원 LG에 들어왔고요. 또 오리온에는 정재웅 선수와 에런 헤인즈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자, 외국인 선수와 국내 선수의 교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장재석이 다시 한번 에런 헤인즈에게 줬고요. 자, 아이솔레이션이죠. 두 점 밑맞고 나왔습니다. 허위행 리바운드 다시 한번 헤인즈가 잡습니다. 골밑 다시 한번 나왔고요. 아직까지는 에런 헤인즈의 반칙 득점 인정 반칙이 나왔습니다. 자, 헤인즈가 지금 세 차례 슈팅 시도에 만에 상대 또 자유득까지 이끌어내는. 그렇습니다. 이런 악착같이 달라들었거든요. 자, 그 볼에 대한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요. 리바운드 포지션이 다른 선수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에런 헤인즈가 교체돼서 나오자마자 두 점을 기록하면서 에드 원까지 얻게 됐습니다. 지금 그 디펜스를 보고 있는 또 마리오 리틴 선수가 본인보다는 신장적인 면에서 조금 작은 부분을 이용한 그런 공격 형태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드원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틀이 잡습니다. 리틀이 안쪽으로 열렸어요. 골밑 살짝 올려놓습니다. 자, 김종규의 득점이 또 이루어지는 창원 LG 세이커스였습니다. 김종규의 두 점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다시 석점차 창원 LG가 앞서 나갑니다. 허일영 나오는 정재용에게. 정재용 선수 역시 가드로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팀에 지금 뭐 바셋 선수 그리고 뭐 좋은 가드진들이 있기 때문에 출장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요. 그렇습니다. 헤인즈가 강하게 골밑으로 연결해봤지만 튕겨나갔습니다. 베이스라인 아웃됐고요. 자, 인바운드 프레이즈가 펼쳐질 텐데요. 네. 이럴 경우에는 거의 팀의 약속된 그런 공격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죠. 지금은 고양 오리온 최승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샷클락은 1.9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얼리 오펜스 빠른 타임을 내 슈팅이 요구가 되는데요. 아마 지금 뭐 정규리에서 많이 펼치지 않았었던 그런 그 공격 형태를 준비시키기 위한 그런 작전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빠른 패스에 이은 슈팅이면 1.9초 안에도 득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슈팅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되거든요.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정교한 스크린 플레이, 선수들의 움직이기 요구가 되기 때문에요. 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세밀한 작전 실시를 위한 그런 그 작전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승현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아, 지금 휴대폰을 조금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자, 지금은 뭐 지금 작전 시간이기 때문에 네. 경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아마 뭐 다른 지인들이나 뭐 전화를 통해서 네. 지금 뭐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양 오리온이 작전 타임을 요청하긴 했지만 창원 LG 측에서도 많은 작전이 오고 가고 있고요. 지금 남아있는 샷클락 1.9초 안에 고양 오리온이 어떤 공격을 펼칠지 이 작전 타임이 끝나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작전 시간은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가 요청을 했지만요. 네. 또 이에 또 수비적인 부분 창원 LG도 또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아마 그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위치 디펜스라든지 아니면 네. 지역 방어 형태를 쓴다라든지 그런 아마 좀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그 작전 지시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작전 타임 시간이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잠시 후부터 바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창원 LG 세이커스 아무래도 조성민 선수의 빈자리가 조금 크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한 방을 해줄 수 있고요. 자, 그 팀의 지금 리그에서 가장 정확한 슈팅을 보유하고 있는 조성민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조성민의 공백은 창원 LG로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샷클락 1.9초가 남은 상황에서 바로 받았습니다. 최준수 석점 던집니다. 석점 실패. 리바운드는 김실애가 잡았고요. 바로 앞으로 연결했습니다. 리틀 개인 돌파. 바깥쪽에 김실애가 있고 휘슬. 자, 지금은 허일영 선수의 반칙이 지적이 되는데요. 네. 자, 안정환 선수가 최근에 슈팅 간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허일영 선수가 지금 밀착 방어를 하다가 네. 자, 반칙이 지적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안정환 선수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경기 26득점을 몰아넣으면서 특히나 석점 슛이 많이 터졌습니다. 전형적인 석점 슈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 지금은 또 허일영 선수가 상대의 패스 길목을 가로채는 걷어냈고요. 네. 좋은 장면이었어요. 네. 자, 길게 김실애가 봤습니다. 빠른 패스. 자, 지금 고양 오리온 리틀, 같은 경우에는 원스리 지역방어 석점 립 맞고 나왔습니다. 자, 헤인즈의 리바운드고요. 네. 전정규가 파고 들어가죠. 헤인즈 안쪽에 정재훈과 전정규가 막아서고 주고 있습니다. 최승욱 선수가 잘 맞고 있는데요. 헤인즈의 돌파 왼쪽 좋습니다. 헤인즈 두 점 올려놓습니다. 깔끔합니다. 자, 지금 전정규와 헤인즈의 호흡이 맞는 여기 2득점이 또 완성이 됐죠. 네. 리틀이 김실애에게. 스코어는 한 점 차입니다. 창원 LG가 여전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탑에서 김종규와 피켓노릇이도 하는 김실애. 에이치 않고요. 김종규 좋고요. 두 점 열렸는데요. 깨끗합니다. 자, 김종규 선수. 자, 프로에 입문하면서요. 저 미들 점퍼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종규 6득점을 올리고 있는 현재고요. 정재홍 나온 최진수에게 줬습니다. 안쪽에 에런 헤인즈에게. 헤인즈 선수와 김종규 선수의 충돌이 있었는데 일단 두 점은 성공입니다. 자, 김종규 선수가 지금 얼굴 쪽에 안면 쪽에 지금 접촉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자, 눈을 지금 만지고 있는 게 지금 시야가 완벽하지 않은데요. 다시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세컨 바이올레이션입니다. 네. 진영에서 지금 넘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바이올레이션이 적용됐고요. 자, 농구 팬들께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네. 8초 안에 하프라인을 넘어서야 되는 그런 농구 룰이 있거든요. 네. 지금 상대 그 프레스를 넘으면서 그 시간을 갖다가 뭐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이올레이션으로서 상대편에게 또 공을 넘겨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은 김종규 선수는 잠깐 벤치로 들어가고요. 박인태 선수가 교체에 출전했습니다. 자, 올 시즌 그 루키죠. 박인태 선수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요. 네. 자, 좋은 신장과 미들 점퍼가 특기인 선수입니다. 이렇게 LG 측에서는 식스맨들의 활약이 눈부시기 때문에 미래가 더욱더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헤인즈. 최승욱 선수 들어가는데요. 뱅크샷 실패. 최승욱이 리바운드. 본인이 좋은 수비에 리바운드까지 해주는 최승욱이었어요. 김실애가 리틀에게 줬고요. 열렸어요.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헤인즈. 이번엔 역습입니다. 최진수가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아, 지금은 아쉽네요. 이번엔 리틀이 허슬 플레이. 골밑 올려놓습니다. 아, 최진수 선수 지금 그 턴오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네. 본인이 그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 볼을 살려내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어요. 아, 리틀 선수 스틸링 굉장히 좋았는데 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김실애가 모든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고 리틀의 돌파 안쪽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줬고요. 중앙 김신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짧았습니다. 에런 헤인즈, 정재홍. 자, 이제 1쿼터 약 30여 초가 남은 시간입니다. 정재홍이 돌파, 헤인즈 두 점 들어갑니다. 자, 지금 뭐 헤인즈 선수 프리드로 라인 그 주변에서 이거 슛은 뭐 헤인즈 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정확한 슈팅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16초, 샷클락과 유사한 시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창원 LG 세이커스의 마지막 공격으로 1쿼터가 마감이 될 것 같은데요. 정재홍 선수가 반칙으로 끊었고요. 자, 그 팀 파울의 여유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네. 자, 정재홍이 파울로서 흐름을 한번 끊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9.8초가 남았습니다. 자, 고양 오리온도 지금 이제 팀 파울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쉬운 파울은 어렵습니다. 네, 리틀. 아, 또 헤인즈. 에런 헤인즈가 자, 가로채입니다. 자, 빠르게 진행해야죠. 빠르게 던지는데요. 버저비터 터지나요? 들어갔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0.2초고요. 오리온이 두 점을 추가하면서 석점 차로 이제는 오리온이 앞서 나갑니다. 자, 이제 2득점으로 5점 차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24-19, 5점 차로 고양 오리온이 앞서 나가면서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 기분 좋게 오리온이 마지막 득점까지 이뤄내면서요. 홈에서 또 5점 차의 리드를 갖고 2쿼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1쿼터가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저희는 잠시 후 두 팀이 2쿼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